2024년 갑진 년 푸른 용의 해요. 푸른 DB와 함께 24년에도 DB와 함께 대박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드래곤볼도 아니고 숨겨진 여의줄 일곱 개를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1월 때는 여러 개가 지금 보장이 좀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은 통합 진단비, 그 다음에 질병 수두비, 매회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좀 바뀔 예정입니다. 네, 자, 1월 이니까 또 한 번 더 묶고 더블로 갈게요. 엄마, 제 인생에 이런 보험료는 처음 봐요. 1월 달에 보험료가 8.2%가 인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해봐야 돼요. 왜냐면 매년 같이 보험료가 인하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설계해보잖아요. 보험료가 안 내려갔어요. 두 번째는 보험료가 내려가도 꼭 연계 조건이나 여러 가지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결론은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건 피부에 와닿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거 넘어가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자, 23년 영업 이슈 되돌아보기. 보험료는 내려갔고 맨날 내려갔대 맨날. 네, 종합보험, 자녀보험, 삼사보 15.1%가 보험료가 내려갔다. 그래서 일단은 6월달에는 대상포진 플랜, 7월부터 9월까지는 작년 걸 리뷰해보면 간호간병, 10월에는 응급실 내원비예요. 11월달에는 상해 재활치료비가 D사에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되었죠. 자, 보험 깨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올해 해지금 약 36조 원. 그래서 역대 최고로 일단은 해지 사유는 보험료 납입비 어려워서. 예전에는 3년 전만 해도 3, 2, 5 보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3, 5, 5 보험으로서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에 3, 5, 5 보험으로 지금 많이 갈아타고 있습니다. 3년 전에 가입하신 분들, 제가 유병자 보험 전화가 오신 분들 보니까 거의 다 3, 2, 5 보험으로 정말 많이 가입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3, 5, 5 가장 저렴한 유병자 보험으로 지금 갈아타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입장하실 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자, 목돈이 필요해서. 자, 빡빡한 주머니 사정, 고객님 보장을 지켜주자.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경증 우대, 그래서 355의 위력을 일단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존 간편 325나 이런 부분들 51세가 134,000원 가입을 했으면 지금 현재 남아커이죠. 나에게 맞춘 건강보험은 54세 약 94,000원으로 보험료가 많이 내려갔다는 겁니다. 약 3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325, 23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무조건 지금 남아권, 그래서 지금은 보험료가 저렴한 355 보험으로 갈아타셔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상해사마, 뇌혈관, 허혈성, 뇌혈관 수술비, 진단비, 이런 모든 게 일단은 가입이 가능하고요. 간편보험에서. 거기서 중요한 건 119대, 그리고 가족 1배체, 이런 것도 같이 준비하시면 매우 매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납입 면제, 진단비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진단비, 이렇게 해서 33,820원에 가입을 하느냐, 혹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23,000원, 약 42.3%가 비싸요. 하지만 보험료가 비싸지만 뇌혈관 진단비는 질병코드가 10개, 뇌졸중은 6개, 허혈성은 6개, 급성심근경색은 3개. 솔직히 제가 18년, 내년부터는 제가 19년차 일을 하고 있는데 급성심근경색 걸린 사람 딱 한 명밖에 못 봤습니다. 그래서 보장받기 힘들다. 보험료가 비싸다 할지라도 차라리 D사로 가입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확률이 2배란 사실. 약 뇌혈관, 허혈성은 232만 명이에요. 뇌혈관 124만 명, 허혈성 108만 명이죠. 2.4배, 죄송합니다.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2.4배 정말 많이 진단을 받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뇌졸중, 심근경색은 약 95만 명. 그래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2.4배 이상 진단받을 확률이 높은,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할지라도 허혈성 뇌혈관으로 가입하는 게 당연히 맞다는 거죠.
자, 그럼 납입해도 당연히 당연하죠. 자, 40세 83년 7월생이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 납입 면제가 돼요. 42세 이상 연령도 뇌혈관 허혈성 수술 시 납입 면제가 된다는 거죠. 납입 면제가 많이 중요하다. 자, 실제 사례로 보는 뇌혈관 허혈성 납입 면제의 중요성이에요. 여기 보시면 허혈성 수두비 납입 면제 가입하신 분인데요. 참 좋은 패밀리. 일단은 55세 30년나 90세로 보험료가 196,000원. 보험료 정말 많이 납입하시죠. 사고 내용은 I20. 그래서 스탠드 삽입술을 시행하고 7일 입원하고 8일 통원을 했어요. 자, 이분은 뇌혈관 허혈성은 면책기가 없이 즉시 보장이 되고 즉 납입 면제도 가입 즉시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입 39일 만에 협심증 진단받고 수술도 받았기 때문에 납입 면제가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납입 면제 혜택은 약 7,000만 원, 보험금도 약 3,400만 원 정도. 50대에서 70대 연령 주요 다빈도 수술 보면 스탠드 삽입술 1위가 50대, 60대, 70대는 당연히 부동의 1위는 뭐다? 백내장이다. 2위는 50대는 치해, 60대, 70대는 일반 척추, 디스크, 요추, 경추, 흉추. 그리고 3위는 디스크, 치해, 슬관절이죠. 슬관절 치환술,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 4위, 5위는 스탠드 삽입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50대에서 70대 정도 이렇게 많은 진단을 받고 있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통합, 뇌, 신장 진단비예요. 통합형 진단비 시대. 그래서 12번 맞는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가 드디어 D사에서도 출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K사랑 호랑나비, 네, 한마리 에치와지에서는 이미 뇌혈관 허혈성 진단 시에 6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통합 뇌질환 심장질환 진단비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통합형 뇌 관련 진단비는 뇌졸중, 뇌혈관, 파킨슨, 뇌전증, 그다음에 주요 상해 뇌출혈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 심장 질환은 급성 허혈성 진단비 1, 그리고 주요 심장 심근경병증 특정 3대 심장 질환 심장 판막 류마티스 이렇게 해서 나눠 진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약 10,000원 정도 저렴하고요. 통합 진단비보다 가입이 가능해요. 통합 진단비는 19,000원, 각각 가입하는 건 28,000원. 만원 차이라면 당연히 통합 진단비를 가입하는 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통합 뇌 심장 진단비예요. 혈관 질환은 이미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재발률이 높다, 연관성이 높다. 당연하죠. 이 두 가지는 매우 높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뇌혈관 질환. 자, 24년 1월 2일 날 일단 보험 가입했어요. 그리고 거의 2년 지나서 3월 달까지 3년이네요. 43살 대학병원 재판도. 그래서 2040년에 외상성 뇌출혈 또 진단받았어요. 그리고 2026년에 뭐 건강검진 이렇게 해서 진단받았고, 그 다음에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이 되고, 36년도에 회사에서 쓰러져서 응급실 뇌출혈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외상성 뇌출혈 진단받고 파킨슨 진단도 같이 받았네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각 사별 통합 뇌 관련 진단비 보험료 비교해요. 보장 비교. 자, D사 같은 경우는 뇌동맥류 가입 3년 시점에서 2,000만 원 납입 면제가 되고요. 뇌출혈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그리고 외상성 뇌출혈은 S06.4죠. 2,000만 원. 파킨슨도 G20 1,000만 원. 총 9,000만 원. 그리고 낸도는 243만 원입니다. 하지만 비사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4,000만 원 보장도 안 되고 총 보장금액은 6,000만 원. 그리고 납입한 보험료는 829만 원. 약 4분의 1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많이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질병수습이, 종수습이 기본이 바로 서야 보장이 선다는 겁니다. 같은 이름 다른 보장, 질병수습이죠. 동일 질병 재수습이 39만 건, 치핵 같은 경우는 15만 건이에요. 그리고 재앙절기도 15만 건,
체외충격파 세수술도 약 29만 명 정도 수술, 시술하고 있다는 거죠. 요실금도 2만 1000명. 그래서 올 리스크 올 커버죠. 매회 지급받는 질병 수리비보다 연간 약 100만 건, 1만 건 수술비 보장. 그래서 이런 보장이 안 되는 것보다 올 커버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사가 짱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같은 이름 다른 보장 질병 수술비예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D사는 수술 부위와 수술 방식에 따라 보장이 돼요. 저 보호망이 그전부터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는데 신수술비는 가입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약관에서 정한 수술 코드로 나온다. 1호종은 무조건 수술 부위와 수술 방식에 보장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동의 질병 재수술 연간일로 보장이 되는데 타사는 3회, 1회, 매회 이렇게 된다. 그 보장 여부는 비급여든 급여든 수술했으면 모두 다 보장이 되지만 M사 신수술비는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되고 급여 부분에 보장만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약관 기재하지 않는 수술 코드예요. 수술의 정의에 해당시면 모두 다 보장이 되죠. 수술의 정의, 우리 구독자분들 같이 외쳐볼까요? 절제, 절단, 등의 조작만 있으면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타사 같은 경우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시에는 그냥 보장이 돼요. 네, 그리고 치해, 질병수술에서 치해, 그리고 제왕절개, 만축술, 요실금, 그 다음에 체증형, 종수술비 이 부분들은 모두 다 D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신수술비가 보장이 되는 이 M사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종수술비, 체증형은 가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수술 부위와 수술 방식에 따라서 나오는 거 치해 요실금, 제왕절개, 그 다음에 요실금이 보장이 안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 보험료가 13,000원인데 보험료는 M사가 더 비싸고요. K사도 비싸고 S화제도 비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이 똑같이 되는 게 거의 S화제와 D사밖에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질병수술비, 종수술비, 특히 1호종 수술비는 만능 수술부위예요. 수술 부위와 수술 방지에 따라 보장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3종이 200만원, 5종은 1000만원, 5종 같은 경우는 갑상선암 근치수술, 아니면 대장암, 아니면 다빈치 로봇 암수술하면 통 크게 1000만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 뇌혈관, 심장 수술하면 3종에서 200만원, 뇌동맥류, 코일색 전술, 아니면은 협심증 스탠드, 삽입술 이런 걸 하면 당연히 통 크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5종 같은 경우도 뇌동맥류, 클립 결제술, 그 다음에 관상동맥 우회수 이렇게 하면 매우 좋고요. 다빈도 수술 1종은 20이죠. 치액, 제왕절개 요실금, 그리고 2종 같은 경우는 대장용종, 체외충격파, 충수절제 이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보험은 각각 가입 시 28,310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D사 같은 경우는 1종에서 5종이 11,299원으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1월달에도 체증형 상품 쭉 이어가겠습니다. D사의 수술비보험 1종이 지금 현재 30만원이 60만원, 10년 뒤에는 2종이 50만원이 100만원, 3종이 300이 600, 4종이 1000만원이 2000, 5종 1000만원이 2000만원 분리해서 가입이 되다 보니까 이 또한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운전자 만사형통 상해보험이에요. 만사형통 사자 쓰니까 저는 S화제로 착각할 뻔. 네, S화제가 사자성어를 많이 쓰죠.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경증 상해치료 끝판왕 등장이에요. 그래서 진단부터 한의원 치료까지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 M사 상해보험처럼 염좌, 긴장, 탈구, 표재성 손상, 열린 상처, 경증 진단 시에 3만원 당연하겠죠. 골절, 신경 손상, 혈관 손상, 근육 및 심줄 손상 이렇게 되면 중등도라고 해서 10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으깸 손상, 외상성 절단, 중증 진단으로는 400만원
통 크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 또한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그 외에도 상해 재활치료비 물리치료죠. 최저보험료 만원이었는데 여기 2만원이라고요? 헐 상해 재활치료비 2만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싸게 싸게 하는 게 좀 더 좋다는 겁니다. 자 침술등 부항 추나요법 그 다음에 은행경락요법 한방물리요법 이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물리치료부터 추나요법 그 다음에 부항수까지 완벽하게 보장이 되다 보니까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자 D사는 모두 다 보장이 돼요. 보험료가 좀 더 비싼 만큼. 하지만 M사는 다 보장이 되지만 주요 한방 외의 치료비가 보장이 안 되죠. 그리고 B사 같은 경우는 통합 상해 진단비가 가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주요 한방 외래도 치료비도 불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C사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X 불가 당연히 가입이 안 되죠. 그리고 반대로 주요 한방 외래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운전자 만사형통 상해보험이에요. 고당대통 만사대통 운수대통 네 형통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요추 타박상 진단으로 보장된 담보가요 통합 상해 진단비에서 이 모든 걸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경증부터 중증 중등증까지 그리고 중증까지 부위별로 각각 1회 안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고 어제 태워에서도 자 D사의 상해 재활치료비는 좋은 게 뭐냐면 유병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수 조건이 매우 쉬워요. 어저께 입원하고 오늘 태원했어도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머리, 목, 복부, 엉덩이, 다리, 뭐 어깨 네 이런 쪽으로도 일단은 가입하고 사고마다 진단을 받으면 매우 큰 장점이 있더라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자 주요 한방 외래 치료비 자 부항, 추나, 침술, 뜸, 한의원 치료 보장되는 담보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주요 한방 외래 치료비도 참 가지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가지가지가 네 여기 보시면 침술, 구술, 그 다음에 부항술, 추나요법 그 다음에 온냉 경락요법, 한방물리요법 이게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매우 저렴하고요. 상해나 질병 보장이 가능하고 연간 20년 매년 보장이 되고 또 급여, 비급여, 치료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자, 참조은 운전자 상해보험이에요. 민식이법 이후에 비용담보 변천사 많은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민식이법이 2020년 4월달에 출시가 되면서 특가법이 발의가 되면서 4월에 교사처 미만 60만원 판매가 됐고요. 이때도 저 유튜브 찍으면서 정말 바빴습니다. 그래서 민식이법 21년도에 4월달에는 벌금, 선지금, 그 다음에 교사처, 약식기소 제외, 그 다음에 교사처 1억부터 5천까지 확대가 되었다는 것도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자 2030 일단은 형사공탁법이에요. 3월에 변호사 선임비 5천만원, 7천만원, 5천만원 또 축소가 되고 700만원, 1300만원, 지금 현재 1천만원 축소가 됐죠. 자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어요. 7월달 변호사 선임비용과 보험사가 직접 지급하고 있고요. 타인 사망이나 또는 중대 위반 법규 지금 1등부터 3등급까지 부상사고 네. 그다음 9월달 교사처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15,000원에 모든 걸 충당이 가능하다 이렇게 싼 마이로 싸게 싸게 정말 많이 추천을 해줬겠죠. 하지만 교사처 중상해 확대 일반 교통사고 1등부터 3등급 등의 중상해 사고로 불기소 불송치 7,000만원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나에게 맞춘 생활종합보험이에요. 예, 생활종합보험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유난히 추워 겨울 예상
동파부터 대설까지 요즘에 정말 눈이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동파도 많이 내고요. 물론 저희 집은 아파트긴 하지만 그래도 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동파가 은근히 많이 됩니다. 주택보장 준비 꼼꼼히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파사고로 급배수, 그래서 동파로 우연히 사고에 의해서 수조, 급배수 설비나 수관이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건물 가재도구의 피해를 봤을 경우 500만원 나온다는 거죠. 업자에 불러서 간이용서를 제출해서 지면 실손보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설도 포함 주택 임시 거주비, 약관에 정한 사고로 인해서 주택에 거주할 수 없는 경우, 그래서 원상 복구를 위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임주 거주비를 이제 본사에 이제 신청이 가능하고요. 1당 25만원도. 면책기가 90이라지 않았나요? 90이면 다 지나가겠네요. 지나갈 수 있는데 요즘에 또 면책 감액 없는 안보험이 또 연락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도는 적긴 하지만. 두 번째, 혹시 화재, 붕괴, 침강, 네, 사태만 해당되나요? 겨울에 대설은요, 여름에 태풍, 폭풍은요, 혹시 지진이라도.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 넣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당 대통,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네, 판매된 것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집 가정생활 보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족 화재 벌금 18대, 14대, 일배체, 그 다음에 기본 담보, 그 다음에 건물 및 부소, 그 다음에 가재도구, 이런 거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환급률 높이려면 10만원이 되고, 환급률 나오면 절반, 66.8%. 그래서 한도가, 한도에 따라서 보장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한도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따로 없어가지고, 네.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회복 1등급부터 14등급. 운전자의 모든 부모와 배우, 자녀 동등치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뭐 요런 내용. 교통사고 상해수습이죠. 1등급부터 11등급. 요런 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D사가 운전자 보험 좀 비싸요. 비싼 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